자, 이제 우리 자동차 얘기 네, 하러 가야죠. 한번 좀 해보죠. 네. 뭐 관심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사실 반도체 매일 얘기인데 사실 아픔이 더 컸던. 네. 자,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자동차가 요 며칠은 그래도 약간 좀 오르긴 올랐죠? 네, 상당히 조정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뭐 코스피도 좀 상승을 했고 네. 자동차 업종도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아, 근데 사실 한 서너 달 정도 보면 참 무기력하다. 뭐 저항도 거의 없이 툭툭툭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3차 기준 20만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조금 회복세긴 한데 네. 실적이 어때요? 이번 분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9월 달 판매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상반기 대비로는 하반기 때가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될 것 같아요.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몇 가지 원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글로벌 수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미국 쪽에서 3분기 들어오면서 자동차 수요가 좀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7월 달에도 사실은 판매 데이터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예. 뭐 현대기아차는 선방을 했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수요는 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8월 달 데이터도 어제 이제 좀 체크를 한 거에 의하면은 이제 저희가 SAR라고 해서 이제 월한산 연한산 평균 판매 지수를 보게 되면은 1,300만 대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평년에 봤을 때 1,700만 대 수준을 보는데 지금 1,300만 대대까지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수요가 좀 둔화되는 글로벌리 게 보면 1,300만 대 미국 시장 미국만 네, 미국만 봤었을 때 네. 미국 이제 연 1,700만 대 시장이니까 네. 1,300만 대대로 빠졌다는 거는 7월보다도 조금 더 악화가 됐고 현재 상황이 3분기 들어와서는 좀 둔화되는 게 좀 눈에 띄게 보인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들어와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도 경기 둔화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는 좀 진정이 되면서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 대비로는 3분기 들어와서 예상보다 주요국에서의 시장 수요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원인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격의 그 부분이 좀 많이 전가가 됐고 그리고 공급이 이제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네. 초기에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차를 찾아서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이전을 했는데 네. 이제는 너무 이제 재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아예 이제는 좀 포기? 기다리시는 네. 좀 이런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단에서 이슈가 좀 한 가지 있었고 네. 그리고 국내 쪽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내에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7월달하고 8월달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지금 시장 수요가 감소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델타 바이러스 이슈가 예상치 못하게 3분기 때부터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영향을 좀 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분도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철광석이라는 거 이런 거죠. 뭐 철강 가격 도 네. 하반기 들어서 인상 요구를 좀 받아들였었고 뭐 그 외에 다른 원자재들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로는 또 원가 단에서의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고 3분기는 뭐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뭐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3분기 때는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재고 레벨이 거의 지금 재고들이 다들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가 네.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미국에서 지금 인센티브가 8월 달에 7월 대회에서도 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7월 대비해서 8월 달 인센티브가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못 파니까 아예 할인 판매도 전혀 안 하는 상황까지 돼서 대당 수익성 자체는 또 8월 달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현대차만 없어서 못 파는 건 아니죠? 전체가 다 없어서 못 파는 전체가 거죠? 전체가 다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장 인센티브는 7월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8월 달에 더 빠졌고 뭐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네. 인센티브가. 현대기아차도 7월에 대비해서 8월에 대한 인센티브가 20% 정도 지금 하락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공급은 너무 안 되고 재고도 없고 그래서 원활한 이제 회복을 기대했었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지금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슈됐던 그 애플이랑
뭐 협업 이거는 뭐 정확히 뭐예요? 뭐 애플 뭐 차 문을 이제는 애플 그 아이폰을 이용해 가지고 열 수 있는 뭐 차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차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뭐 구글이나 애플하고 협력을 해서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뭐 애플도 이제 뭐 애플카 이슈도 최근에 해외 외신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죠. 뭐 2025년도에는 출시를 할 거고 뭐 2030년도 되면 뭐 100만 대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차량 판매가 늘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들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애플하고는 어떤 애플은 이제 어떤 그런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뭐 공급자 역할이고 현대차는 그런 거를 차량 기능에 적용하는 뭐 요 정도 수준의 지금 파트너십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애플폰 아이폰으로도 내문 네. 열 수 있고 네. 아이폰과 연계된 무슨 애플리케이션 쓸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뭐 이게 끝이?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뉴스가 된 부분은 그 네. 부분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애플의 뭐 이제 그 위탁 생산 이거는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 얘기는 이제 별개로 이제는 해외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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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카 예. 이슈가 나왔던 거고 예. 현대 기아차랑 뭐 연계된 부분은 그 내용이었어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혹시 뭐 누구 말로는 뭐 BMW 최초라고 그래갖고 또 네. 아, 뭐 많은 차들이 그런 기능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최초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나는 같아요. 나는 내 핸드폰으로 문을 열지는 않는데 네. 타면은 딱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해가지고 뭐 내 핸드폰에 있는 티맵 네, 같은 것도 기능 네, 같은 티맵 같은 것도 네. 딱 그 애플 카플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플레이 네. 네. 그거 그냥 다 하는 거 아니? 그렇죠. 그거하고 다른 건가? 카플레이하고? 차 문을 여는 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차 문을 연다라는 거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랑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미러링크는 조금 다르죠. 훨씬 더 이제 까다로운 보안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적용하기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효용 이런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는 뭐 아주 뭐 혁신적이다 뭐 그 정도는 아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팩트의 보도를 가지고 애플카를 다시 회고하고 연상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애플이 2025년도부터 다시 그 차를 생산할 것이다. 네, 그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 그거를 더 혼합을 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큰 뭐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 그룹이 뭐 주가는 지금 뭐 최근 며칠은 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뭐 투자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잘 파는 거 말고 미래에 뭔가를 준비해서 그걸 이제 잘 할 거냐 요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EV 최근에 이제 공개를 또 했죠. 뭐 GB70하고 GB60 이제 뭐 하반기 때 공개를 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들 결국에는 SUV 쪽이 인기가 많아요. SUV 쪽이 인기가 많고 그리고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지금 라인업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8시에 그리고 현대차에서 그 퓨처링 제네시스라고 해서 또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제네시스는 초기부터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 전문 브랜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제네시스 자체를. 제네시스 자체를. 그래서 GB70하고 GB60을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은 내연기관차 모델을 내고선 파생 모델로서 EV를 내는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왔었는데 예. 이제 애초에 그냥 전기차로 그냥 내는 거죠. 그냥 이름도 그냥 EV 이런 것도 안 붙이고 그냥 GB60, GB70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를 친환경차 브랜드로 가져가겠다는 그럼 지금 전략인 그냥 것 같아요. 디젤이나 개솔린 차 산 집이 여기 좀 섭섭하겠네. 네? 맛만 본 거 아니야? 근데 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 대세긴 하지만 미래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 방향은 이제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는 또 수소 모빌리티 쇼가 이제 네, 또 7일 날인가요? 네, 9월 7일 날인데 네. 킨텍스에서 이제 또 있을 거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 쪽으로 또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리 봤었을 때 지금 상용차, 특히 수소 상용차 쪽으로는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굉장히 좀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상용차 쪽은 수소차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책들이나 이런 중장기 보급 플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소차 쪽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뭐 수면 아래에서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는 EV 판매량이 3분기 때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2분기 때 생산 차질 비율이었던 부분이 3분기 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그러니까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지금 생산이 가양 가능할지. 그런데 아까 그 수요 공급 말씀하실 때 글로벌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수요 측면에서 조금 축소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자동차 이 업황의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차가 없어서 못 판다 이런 거잖아요. 네.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이런 건데, 근데 그게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인지 아니면 저 전기차라든지 뭐 새로운 개념의 차가 나올 때까지의 공백이 진짜 시작된 건지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네시스는 전기차로 나온다며 내가 왜 가스차를 사야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시작됐다면 좀 추세적으로 수요가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뭐 크게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급 차질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원재 가격까지 급등을 하면서 가격 부담이 생겼다는 점. 디스카운트 없다 이거죠. 디스카운트도 없고 그리고 뭐 오르고. 그렇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은 수요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가격 부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은 고가 차종 중심으로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위 트림 그리고 수입차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거는 7월달 8월달에도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하위 세그먼트들에 있는 차량들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 차종이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어떤 경기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구매 시점에 늦추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구 소비재를 잘 구매를 안 하시거든요.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이제 내구 소비재를 구매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슈가 제일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나는 좀 안전하게 출퇴근해야 되고 뭐 안전하게 여행 가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회피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늘었다. 그렇죠. 델타 변이는요? 근데 초기에는 초기에는 수요가 감소를 했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큰 지출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클 때는 큰 지출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V자로 수요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2분기 때 엄청나게 수요가 급감을 했다가 갑자기 3분기 때부터 확 좋아졌었던 게 그냥 이연된 거죠. 2분기 때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풀리고 나니까 차가 있어야 되겠다. 대중교통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 세그멘트로 보면 당연히 이 코로나 환경에서 부의 재분배가 양극화되고 자산가는 더 부자가 되니까 프레스티지나 하이엔드급의 차종을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훨씬 유리하겠군요. 이른바 뭐 소나타 아반떼 이런 거 잘 안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안 팔리죠. 차가 지금 중형 뭐 소형 세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 투자자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하이엔드급을 갖고 있는 뭐 BMW나
벤츠나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런 하이엔드 쪽으로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지역별로 이거를 또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고전하고 있는 게 중국 시장입니다. 독일이? 네, 독일이. 독일 업체들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좀 독일 업체들 점유율을 많이 좀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작년 4분기 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뭐 거의 최고치를 작년 4분기 때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중국 시장 판매가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익스포저가 큰 독일 업체들이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인 거죠. 아 독일 업체들 그러네. 야 현대차가 중국에서 당한 일을 중국 아저 독일 차가 중국에서 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있는 건가요? 그런 공포도 있고 지금 중국 정부도 지금 전기차를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줄어드는데 전기차는 지금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 봤었을 때 3분기 들어와서 전체 시장 사이즈는 줄어들었는데 전기차 포션은 늘어납니다. 거의 두 배씩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중국 내에서 전기차 많이 판매하고 있는 메이커들을 보면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많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유일하게 테슬라가 잘 팔죠. 뭐 테슬라 잘 팔고 뭐 우링이라든지 아니면 니오, 사이펑 이런 중국 로컬 전기차 업체들이 또 시장을 다 차지하고 거기다 샤오미가 또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변동 변화를 지금 괜히 굉장히 크게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네. 기존 강자였었던 독일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편치는 않은 거죠. 시장이 변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아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 브랜드는 중국이랑 이제 뭐 경쟁에 있지만 독일 브랜드가 중국 내수 차들이랑 경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소비자들의 인식을 좀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연기관차에서의 경쟁력이 전기차로 이전이 되는 것이냐 요 부분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그 두 개를 좀 별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네. 내연기관차에서의 독일 뭐 하이엔드 브랜드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인정. 인정. 근데 이 전체 소비에서 이 부분은 줄어드니까 네. 그럼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뭐 예를 들면 아우디에서도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건 불인정. 예를 들면 니오가 테슬라보다 더 비싸잖아요. 아니죠. 비싸진 않습니다. 동급으로 더 좋은 재원들이 나오던데 보니까. 아마 그게 모델 3랑 비교를 하셔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니오가 이제 모델 SX가 이제 메인이었을 때 네. 반값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테슬라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되는 반값 네, 반값 테슬라라는 컨셉으로 그러니까 이걸 중국에서, 이제 기존 네. 내연기관 차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전기차 생태계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산을 채택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는 중국 로컬 메이커들을 밀어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뭐 이런 브랜드들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신차들을 막 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데 판매가 예상을 훨씬 지금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거 반도체 수급 차질 때문에 지금 생산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자가 네. 바뀐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근데 실제로 이제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래요? 뭐 ID 시리즈에 들어간 신규 어떤 전장 기능들 뭐 이런 뉴 테크놀로지들 그렇게 막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뭐 테슬라나 니오 이런 애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래도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테슬라가 일단 기존의 메르세드 벤츠나 뭐 BMW 같은 거에 브랜드를 깨버렸잖아요. 전기차로서. 네. 전기차는 뭐 프리미엄 테슬라지 이런 인식이 있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내연기관차의 하이엔드 브랜드로서의 브랜드 장악력은 전기차로 100% 수용되지 않는다. 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쵸. 그거는 이제 뭐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원가 경쟁력이나 기술의 관점에서 훨씬 더 그 격차가 줄어들거나 우월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현기차가 중국에서 당한 일을 폭스바겐이나 BMW 저 예를 들면 벤츠가 안 당하려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닌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예를 들어 포르쉐 무슨 저 카이엔이 성능 좋아서 산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 좋대요. 아니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타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만큼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저는 한 90% 이상이라고 보고 결국 그러면 비싼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언제든 누구에게는 어느 사회든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든 정말 초프리미엄급 뭐 벤츠 이상 가격이 나오는 브랜드가 있으면 몰라도 그게 없는 이상은 뭐 잠시 막 예를 들어 한 몇 개월 전에 많이 팔려서 잠깐 지금도 주춤할 수 있지만 다시 저는 독삼사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품질이라는 게 프레스티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품질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일 3사들이나 유럽 메이커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술에 있어서 선두를 서왔기 때문에 독일 메이커들이 사실은 지금은 약간 내연기관차 쪽에서 기술 혁신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데 몇십 년 전에는 당연히 독일 업체들이 어떤 기술 혁신의 선두에 섰었던 업체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의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성립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 혁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연기관차는 아니겠죠. 내연기관이 아니라 어떤 전기차에 관련된 전기차의 성능, 뭐 전기차의 기본적인 성능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첨단 전장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혁신의 그렇죠. 선두에 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업체가 내가 계속해서 이 기술을 혁신해 나가서 거기에서 이미지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과거 독일 업체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위치에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력을 누가 선두를 하느냐, 기술 선두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거지 차가 비싸냐 싸냐 그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기술 선도권을 잃게 되면. 네. 자, 뭐 그 자동차 미래에 대한 얘기는 차츰 좀 하기로 하고 우리 관심사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향배와 또 부품사 쪽에 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움직임인데 현대기아차 주가는 이제 바닥을 쳤습니까? 우리 이재열 위원 그런 인식을 지난번에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 때 어떤 경기 둔화 리스크를 조금씩 반영이 돼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7월 달, 8월 달에 좀 소프트해지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하이엔드 세그먼트에서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런 추세를 봤었을 때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해소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좀 해소가 돼야지 작년처럼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는 좀 이런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결국에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좀 그 확산이 된 거거든요. 동남아 지역에서 공장 락다운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했었던 일본하고 한국 메이커들까지도 이제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좀 종료되는 그 시점부터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뭐 4분기는 돼야지 좀 풀리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3분기는 뭐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 지금 뭐 이미 9월 달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미 좀 반영이 됐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뭐 삼성전자를 9만 먼때 사신 분도 있지만 1월 달에 물론 애플카 이슈가 터져서 그렇습니다만은 27만 원대 현대차를 사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소갈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애플카 이슈도 이슈였지만 글로벌 피어 그룹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GM, 포드, 도요타 이런 게 좋아서 현대차도 그 갭 메우는데 충분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샀던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하고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가 흐름을 비교했을 때 상대 강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들도 최근 한두 달 정도 보면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는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단에서 이제 좀 수요가 약해지는 모습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좀 보였다라는 점.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수요에 대한 리스크가 제일 좀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2분기 때 전 세계적으로 다 실적들은 좋았어요. 뭐 폭스바겐도 뭐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기대치를 좀 많이 상회했기 때문에 네. 뭐 실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는 뭐 지금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진 않고 네. 결국에는 이제는 원가나 이제 가격 부담 때문에 3분기 때 수요가 감소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점. 요게 이제는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는 감소하고 원가 부담률은 높아진 상태에서 스테이하고 그러면 재무제표 안 좋겠네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2분기 때도 하지만 가격 효과로 그거를 상쇄를 했죠. 상쇄했는데. 근데 비싼 거 팔아서. 비싼 거 팔고 인센티브를 줄여서. 그런데 아, 지금 인센티브는 2분기 때보다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이 7월 달보다 마이너스 20%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를 아예 안 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생산만 잘 되면은 이제는 9월 달에 좀 만회가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얼마나 7월 달, 8월 달에 예상보다 못 팔았던 거를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때 투자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 플로우가 뭐였냐면 현기차가 11%를 쳤다 미국에서. 아 점유율. 점유율.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미국 차 생산 안 된 거를 상당 부분 갖고 오면서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난 거냐면 현대차가 27, 8만 원 쳤던 게 금융위기 이후에 점유율을 급속도로 높이는 과정에서 2010, 2011년도에 그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다가 미국 시장만 놓고 봐서 점유율이 11% 넘어가는 상황에다가 뭐 전기차니 뭐 수소차니 UAM이니 이런 거 낙후되지 않고 고가화가 진행이 됐고 그죠? 이러니까 네. 아니 그때보다 싼 게 말이 되냐? 그러고 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점유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 가까운 점유율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 올해 연초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사아 같은 경우가 예. 미국이 몇십 년 내 최고치를 찍었었어요. 1,800만 대를 상회를 해서. 네. 거의 1,900만 대까지도 한때는 육박을 했었는데 네. 지금 8월 달 기준 그게 1,300만 대대로 빠졌습니다. 1,300만 대로 빠졌기 때문에 거의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강도가 30% 정도 내려간 거죠. 네. 20-30% 정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판매 강도가 약화된 점. 3분기 들어서 급격하게 약화됐습니다. 예. 그래도 낮았어도 1,600, 1,700 왔다 갔다 했었는데 2분기 때도 수급차지 유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7월 달 1,400만 대, 뭐 8월 달에 1,300만 대까지 수준까지 판매 강도가 약화된 거기 때문에 지금 3분기 때가 상황이 수요 쪽의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지금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동남아가 전 세계에서 어떤 비교적 보면 제일 안 좋죠. 네. 예, 그 호전이냐 악화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근데 거기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의 밸류체인 손상 부품들이 꽤 있더군요. 네. 근데 그러면 베트남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게 다시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급 사이드에서도 여전히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생산 차질 이슈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게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현대기아차가 동남아 쪽에 밸류체인이 뭐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겠지만 도요타 이런 게 많죠. 도요타나 일본 업체들이 동남아 쪽에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다 확산이 되거든요. 뭐 왜냐하면은 걔네가 여기서 못 받으면은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부품을 더 강하게 땡겨 오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뭐 도미노 이펙트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차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요 부분도 그렇죠.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조목조목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아주 자신 있는 그 예를 들면. 아이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이런 얘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가 봐. 네, 근데 주가는 좋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은 사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해결이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보다는 이제는 4분기 때가 좀 많이 업황이 많이 회복이 되는 군요. 회복될 이유는 뭐 있어요? 델타 극복? 그러니까 3분기 때가 수요가 이전이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봤었을 때 2분기 때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가 3분기 때 이제는 늘어났으니까.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구 소비재라는 거는 상황이 초기에 안 좋을 때에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히스토리가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떤 그 수준입니까? 현차 기준으로. 뭐 현대차 기준으로 멀티플. 지금 멀티플이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그러면 그 재작년인가 작년에 왜 저점 찍었을 때 10만 원 깨졌을 때 그 무렵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 뭐 적절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긴 했죠. 작년에 그 10만 원 깨졌을 때는 사실은 2분기 때 뭐 적자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PER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때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글로벌 PER랑 비교를 했었을 때에는 글로벌 PER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PER들도 대부분 뭐 10배 내외 정도에서 지금 다들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차를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 그런 이제 그 공급 수요 측면 제외하고 다른 뭔가 있어야 되겠군요. 현대차를요? 네. 새로 투자하려면. 그렇죠. 근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린 수소차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수소 사용차 관련된 플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EV도 지금 뭐 EV 생산 차질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4분기 때부터는 프리미엄 SUV들도 EV 판매에 동참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EV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업 쪽으로 강화가 될 거다.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수소에 대한 행사도 계획이 돼 있고 뭐 전기차에 대한 것도 있으나 그게 전체 그 현대차의 어떤 매출 구조에 또 이익단에서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익단에서의 영향은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현대차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밀어놓고 고생태계가 생기는 부품 소재 그거는 뭐 현대차가 수소하면 어떤 형태든지 소부장 쪽에 국산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기업을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죠. 네, 맞습니다. 소재나 이제 뭐 수소차 관련된 소재 업체들,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서 수혜를 보는 업체들, 이 업체들이 제일 좋은 게 사실이죠. 네. 특히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는 국산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수소차를 뭐 일본하고 더불어서 거의 양대 산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성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이제 상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멤브레인 관련해서는 뭐 사원프로테크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상장의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도 좀 구조적으로 이제 시장 성장에서 좀 큰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이죠. 자동차 산업 쪽에는 한 번 더 모셔서 그 생태계 하부단에 있는 왜냐하면 이제 생태계 바뀔 때 거기에 채택되거나 거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들어가는 회사에 라이딩하면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장기 추세를 그릴 수 있는 그렇겠죠. 건데 전방 산업인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업체에 대한 투자 판단은 굉장히 좀 까리까리하군요. 스트롱 바이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팔기도 뭐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수요 약세가 지금 뭐 7, 8월 달은 일단 좀 수요 약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확실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1,800만 대 때 어떤 판매 강도랑 1,300만 대 때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거 뭐 보약 먹었냐 하는 분이 많네. 보약이요? 내가 간만에 좀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뭐 했더니 파이팅 넘쳤더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집밥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예? 흑삼전탕. 아. 그거 웬 내 몸에 착한 홍삼. 네.
그런 게 다 보약은 보약이죠. 네, 집밥도 이제 주로 닭고기 많이 드시죠? 네, 마니커 닭고기로 마니커. 네. 주로 삼시세끼 해결하고 계십니다. 아유, 다음에 네. 이재열님, 네. 이재열님 그 자동차 부품 쪽을 한번 네. 저희가 좀 특집으로 좀 길게 시간을 좀 잡아서 한번 네.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불리 모시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